헝그리의 TV. 새로운 장르의 런게임이 출시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인디게임 알지봇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1인 개발사 마리모의 신작 모바일 게임 알지봇은 터치와 홀드 조작을 이용해 장애물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로봇의 색상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퍼즐 게임입니다. 알지봇은 캐릭터의 이름으로 캐릭터가 변경할 수 있는 색상인 레드, 그린, 블루, 빛의 3원색인 RGB와 로봇을 합쳐 알지봇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알지봇은 색깔에 따라 별, 사각형, 원형 장애물을 지나갈 수 있는데요. 장애물의 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하나에서 세 묶음씩 무작위로 나오고요. 이때 알지봇의 색상을 장애물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는 알지봇이 탈출하는 게임으로서 다가오는 블록의 색상에 맞춰 캐릭터의 색을 변경하여 전진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주요 특징은 런게임에 리듬게임의 요소를 넣어 타 런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판당 플레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킬링타임용 게임으로 제격인데요. 스테이지와 아이템은 없고 오로지 점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별도의 스테이지가 따로 없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을 바꿀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알지봇이라는 게임은 과금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으로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 그리고 기억력이 요구되며 심장 쫄깃한 긴장감까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피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배가 되는 알지봇.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알지봇과 함께 일상 속에서 재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헝그리의 TV